저녁 시간 부산의 한 주점. 테이블마다 같은 상표의 막걸리를 마시고 있습니다. 부산에는 생태계 최고 아니에요. 네. 부산 서면 돼지국밥 거리에서 3대째 국밥집을 운영하고 있는 김기훈 씨. 어르신들이 주로 드시는데 생탕은 이제 술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지역에 하면 이제 세계 이제 지역에 이제 발전했으니까. 부산의 술. 그래 부산의 술. 예, 그런 거죠. 근데 좀 회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드시는 분들도 거의 모르겠네요. 예, 그렇죠. 왜냐면 그 회사 다니는 분 아니면 거의 모르지 없습니다. 저도. 예. 예. 안녕하십니까, 정재원입니다. 서울에는 장수 막걸리가 있듯이 보신 것처럼 부산에는 생탁이라는 상표의 막걸리가 지역의 막걸리로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생탁 막걸리 공장에서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1년째 길거리에서 농성을 하고 있고 수십 명의 사장님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연봉을 몇 억씩 챙겨가고 있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생탁 막걸리 공장의 숨겨진 사정을 취재했습니다.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 3월 10일. 취재진은 부산 노동청 앞에서 노숙을 하고 있는 생탁 노동자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네, 부장님. 예, 들어오세요. 예, 왔습니다. 아니, 어떻게 식사는요? 하고 왔어요. 어디 있어요? 어디 저기 여기저기 찢어진 허술한 천막. 황소바람이 새들어옵니다. 정권이 만들어낸 한겨울을 여기서 지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들어오세요. 이게 또 막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건 그냥 노동부 벽이잖아요. 예, 예. 게시판. 게시판이잖아요, 그냥. 예. 여기 노동부 지금 게시판인 거. 사실은 여기 농성장에서 자면은 잠을 제대로 못 잡니다. 왜냐면은 자동차 소음이 너무 심하고 그다음에 이게 너무 날씨가 추우니까 잠을 제대로 못 자요. 그래서 어떻게 자느냐면은 초저녁에 저녁 먹으면서 소주를 한 두 병 틀어 넣어야 됩니다. 하필 이날은 부산에서는 한겨울에도 드문 영하의 기온이었습니다. 생탁 노동자 송봉남 씨는 한 잔 술에 추위를 쫓아가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대우자동차에 또 입사하고 부산서 좀 오래 근무했고. 아, 그때 부산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대우차. 네. 좀 차도 팔고 했는데 IMF 오는 바람에 쫄딱. IMF로 갑자기 실업자가 된 송 씨는 일자리를 전전하다 2004년 생탁회사에 운전기사로 취직했습니다. 버스도 다니지 않는 새벽 4시 출근. 퇴근은 대중이 없었습니다. 휴일은 한 달에 단 하루. 그나마 입사 후 석 달 동안은 하루도 쉬지 못했습니다. 연차도 월차도 명절도 수당도 모두 다른 세상 이야기였습니다. 아들이 없는 작은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휴가를 내지 못해 상주 노릇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내가 이제 장남의 장손이니까 그 상주가 돼야 돼요. 마상주가 돼갖고 내가 이거 완장 두 개 차고 상주를 했는데 출상을 못 봤어요. 휴가를 좀 달라. 출상을 내가 봐야 된다. 사교직이 없다는 거야. 삼촌이 돌아가신 거. 1인 면역을 해야죠. 인원이. 이렇게 일하고 새벽 출근 택시비도 자기 돈으로 내면서 월급은 고작 110만 원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송 씨의 아들도 그때를 기억합니다. 좀 집이 힘들었다는 건 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도 막 네, 좀 힘들어하셨고 아버지도 굉장히 힘들어하셨고 이랬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생탁에 취직한 후 명절에도 얼굴 보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아버지를 보기가 더 힘들었어요. 그거는. 네. 예, 그렇죠. 그리고 특히 설 연휴 이런 데에는 거의 아버지를 뵐 수가 없었어요. 예, 거의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생탁 공장에서 일하는 생산직 노동자는 50명. 이 중에 계약직이거나 일용직이었던 31명의 사정은 더 열악했습니다.
막걸리를 통해 주입하는 일을 했던 계약직 이옥형 씨가 2002년 받았던 월급은 50만 원. 15년을 일하고 겨우 123만 원이 됐습니다. 그거 거의 130만 원 정도. 네, 한 달에 한 번, 하루 정도 쓰시고 수당 같은 거 없이? 그런 거는 없었어요, 이 나이 여태까지. 지금까지도 안 받아보고 나왔어요. 수당도 없고, 일요일에 일한다고 일요일 그것도 없고, 시간 관념도 없고, 여기는 시간 관념도 없어요. 생탁을 만드는 장림 공장은 2012년 매출이 206억 원, 영업이익만 71억 원입니다. 이걸 다 누가 가져가는 걸까요? 관리직까지 59명이 일하는 생탁 공장에는 사장만 25명이 있습니다. 직원 2명에 사장 1명꼴입니다. 생탁 공장의 정식 이름은 부산합동 양조. 1970년 부산 지역 양조장 사장들이 모여 공동 사업을 시작하며 세운 회사입니다. 수익을 낸다 이러면 그거를 배당을 이렇게 든든하게 하시는 게 회사입니다. 다 같은 사장이니까 이제 우리가 나누죠. 나눠. 25명 사장님들이 매년 1인당 2억 원이 넘는 돈을 나눠 가집니다. 우리 같은 경우 딸내미 캐나다 어학연수 6개월 보내는 것도 2천만 원 빚내서 보내는데 그 사람들은 해외에다 별장 얻어서 애들 교육시키는 거예요. 우린 고구마 한 쪼가리, 계란 한 쪼가리 먹이면서 자기네들은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앉아서 따뜻한 방에 앉아서 챙겨간다는 거는 어느 누가 세상군 어린이한테 이야기해도요 나빠 이 소리 나옵니다. 나쁜 소리. 그럼 25명이나 되는 사장님들은 공장에서 무슨 일을 하는 걸까요? 뉴스타파는 사장들 명단을 확보해서 한 명씩 찾아가 봤습니다. 25명 중 8명은 부산이 아니라 서울에 살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부촌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그 부산 합동 양조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찾아왔거든요. 지금 미국 있는데. 아, 미국에 계신다고요? 예.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 그냥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고 싶었어요. 아, 궁금한 건 그 신대 회사에서 해보세요. 합동 양조 업무는 안 보시는 거예요, 선생님은? 응. 아, 그럼 언제부터 업무 안 보셨나요? 아니, 모르겠어요. 하여튼 물어보지 마세요. 사장들 상당수는 초대 사장이었던 부모나 남편으로부터 사장 자리를 물려받았습니다. 지금 이제 부인들이 많고 여자들이 예. 영감이 돌아가셨으니까. 실제로 공장에서 경영을 하는 사장님은 2명. 나머지는 그냥 공동사장으로 이름을 올려놓고 1년에 수억 원을 챙기는 셈입니다. 선생님 상속을 받으신 경우인가요, 그러면? 아, 그렇죠. 아, 그 선대에서 그러면 양조장을 좀 사시다가 상속을 받으신 건가요? 어차피 우리는 뭐 속된 말로 천민의 아들 자식이고 그 사람들은 타고날 때부터 말 그대로 귀족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까 얘기한 송 라는 그런 사람들. 부산 합동 양조 사장 중에는 유명 인사도 있었습니다. 부산대 305억 기부, 경암 교육문화재단 1000억 출연, 학술상 수여, 학교 운영 등으로 유명세를 탔던 송모 씨. 선행과 기부로 유명한 송모 씨는 생탁 노동자들의 처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혹시 그 송 사장님이신가요? 저희 보통 사무실은 잘 안 계셔가지고요. 저희 활동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하시는. 태양사라든가 여기 활동들은 좀 하시고. 만날 수가 없어서 지리서까지 보냈지만 끝내 답변은 없었습니다.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거에 대한 반론권을 그 이 사장님 측에 배정을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보시오. 예. 여기는 기자 아닙니까? 예, 기자 그게 맞고요. 아닙니까? 말 안 한다 그랬다고. 우리는 꼴난 돈 막 백 얼마씩 받는데 자기네들은 가만히 편대 하나 안 굴리고 가만히 앉아서 그러니까 억울했지요. 조금 억울한 게 아니라 많이 억울했지요. 이런 대접을 받아가며 십수년을 일했던 노동자들은 재작년 말 우연히 사규집이란 걸 보게 됐습니다. 그 사규집에는 한 번도 사용해보지 못한 월차와 연차 휴가가 규정돼 있었습니다. 계속
반드시 승리하죠. 노동자들은 억울했고 노조를 만들어 휴가와 임금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사장들은 노조를 동등한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방금 계란을 안 준다고 했잖아. 나 계란한테는 안 줘요. 야, 그럼 우리가 계란 얘기해요? 나. 사람이 아니고 계기 때문에 안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하시는 대로 하시라고 노동청 앞에 가가지고 깽까리 치고 목 치고 다 해라고요. 공장기근이 잘한다. 그래가 다니고. 사측은 사장들이 많아 합의를 해야 한다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또 24명 중에 과거에 이제 막걸리 섬에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 왔던 사람 80, 90 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마음을 이제 먹어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일일이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설득이 안 된다 이런 논리로 이제 계속 끌고 왔어요. 시간을 끌면서 노조를 없앨 공리를 했습니다. 사측이 노무사의 컨설팅을 받아 어용노조를 통해 노조를 무력화하겠다는 계획이 담긴 문건이 발견됐습니다. 회사 측은 사실 무근이라고 했지만 이후 문건 내용은 현실화됐습니다. 2014년 1월 16일 민주노총 노조 설립, 4월 29일 파업 시작, 5월 8일 노조위원장 전모 씨 노조 탈퇴, 제2노조 설립, 파업 참여조합원 44명 중 35명 노조 탈퇴, 이후 노조를 탈퇴하지 않은 촉탁 계약직 노동자 4명을 해고했습니다. 모두 문건에 적힌 그대로입니다. 노조에 끝까지 남은 9명은 이제 갈 곳이 없습니다. 그저 농성장을 지킬 뿐입니다. 사실 막걸리 공장 다니면서 적응 못하거든요. 빤한 월급이기 때문에. 지금 빚 지고 있어요. 여기저기 빚이다. 생활비나 이런 거 좀 어떻게 하세요? 생활비 없어요. 예, 얻어서 쓰고 빚내서 쓰고 딸들이 뭐 한 푼씩 주면은 쓰고 뭐. 노동부는 일단 농성하는 노동자들이 먼저 회사에 복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일단 복귀를 해서 현장에서 서로에게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게 아마 정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생탁회사 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지금 들어와서 일하시라 합니다. 그런데 안 들어오세요. 안 들어오시니까 그게 제일 문제죠. 지금 어려우신 분도 저희가 다 하고 있거든요. 진짜 마음 안 좋아요. 그분들 생각하면. 회사는 파업 노동자들에 대해 1억이 넘는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근데 이는 민사 소송이라는 게 저희들도 다 나오는 물을 전부 다 끌려가고 하지만 생탁 노동자들은 지금 상황에서는 농성을 풀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극단적인 생각을 많이 해서 지금 이유가 뭘까요? 세 명이 빠진 6명만 복직하라고 회사에서 보낸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 노동조합을 안 했으면은 해고가 안 됐을 사람 아닙니까? 네. 그 사람들을 두고 우리가 복직을 한다? 첫째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고 둘째는 아무런 성과 없이 우리가 그 단체 협약에 도장 하나 안 찍고 우리가 복직을 한다? 대기 들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들어간들 우리가 견디내겠습니까? 파업 317일차. 농성장에서 아침을 맞았습니다. 얼른 들어와.
하루 한 번씩 아침 되면 부끄러움 없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바닥이 안 편하니까 네. 계속 자면서 몸을 돌려요. 네. 요렇게 자다가 요렇게 자다가 이렇게 바로 누워서 자다가 이렇게 자면서 이 버요 버. 네. 얼굴이 붓고 약져 왔다 그래갖고 접대 그때 그래갖고 갑자기 오는 스트레스를 정신이 사장법도 아직 사람이 있어서 한국 물체 뜯기고 외부 사람 오면 날 이분들은 가끔씩 생탁 공장 앞으로 찾아갑니다. 어머니 주입실 열었다고 했어요. 예, 바로 요 안에서 저기가 주입실이에요. 이 파란 거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가 주입 이 건물이 주입실 건물이에요. 미우나 고우나 우리 회사 우리 공장이기 때문입니다. 돈만 가지고 사는 것도 아니고 이게 한 번 마음 아파요. 편하게 있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내 집같이 드나들었는데 마무리가 이게 안 좋게 끝나면 어떻게 하나 싶어갖고요. 1년이 넘게 싸웠고 지금도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나이 많으신 노동자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뭐 회사에서 주면 주는 대로 뭐 받으면 받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다가 아 그건 아니구나 하는 걸 첫째 알은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하고 이 나이에 내가 회사라는 거대한 조직 또 이 사회의 거대한 권력이라는 조직과 싸우고 있다는 그 나름 어떤 보람은 갖고 있어요. 이 게임이 이길는지 질는지 아무도 장담할 수는 없지만 저는 억수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뉴스타파 정전입니다.